중국 기상청은 중국 남부 지방에 폭우가 예상되어 폭풍에 대한 황색 경보를 내렸습니다.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중국 광동성을 비롯한 남부 지방에 폭풍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광동성과 장지성 일부 지역에는 강우량 100에서 180mm의 폭우가 예상되었습니다. 광동성에서는 얼마 전 폭우로 인해 고속도로가 절단되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바 있습니다. 중국에는 4단계 기상경보 시스템이 있으며 적색이 가장 심각한 경보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이 주황색, 황색, 청색의 순입니다.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 일요일 06시 이후 현황입니다. 남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강풍주의보와 호우주의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에 예비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거의 전 해역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입니다. 호우주의보가 경기도와 충남, 남해안으로 확대됩니다. 한 차례 봄의 폭풍이 지나갑니다. 어제까지 발효되었던 건조주의보는 해제되었습니다. 중국 남부에 큰 비를 내렸던 비구름이 점차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 저기압과 전선의 영향으로 강수 범위가 서에서 동으로 점차 확대됩니다. 5월 5일 일요일 12시입니다. 어린이날이자 절기상 입하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최근 낮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벌써 여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점차 봄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아니라 여름과 겨울에 이계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기압이 산둥반도까지 이동해 왔고 우리나라에 이미 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비가 데워진 대지를 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봄철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수일 간격으로 날씨가 자주 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특별한 저기압이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대 저기압의 급속한 발달에 의해 맹렬한 강풍과 함께 폭우를 쏟아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극동아시아 지역에서는 4월 후반부터 5월에 걸쳐 이러한 폭풍우가 다가옵니다. 따라서 그것을 봄의 폭풍 또는 5월에 발생한다고 해서 메이스톰이라고 부릅니다. 강한 폭풍우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태풍입니다. 그런데 태풍과 메이스톰을 만들어내는 온대저기압은 조금 다릅니다. 태풍은 높은 해수온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를 빨아들여서 수증기가 응결할 때 내놓는 열이 에너지원입니다. 그것이 태풍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태풍은 육지에 상륙하거나 차가운 해역에 들어가면 세력이 떨어지고 소멸하게 됩니다. 한편 온대저기압은 북쪽의 차가운 한기와 남쪽의 따뜻한 남기가 충돌하면서 발달하게 됩니다. 한기는 건조한 공기이고 남기는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습한 공기입니다. 한기와 남기 중 어디가 더 무거운가? 건조한 한기가 더 무겁습니다. 수증기를 가진 남기가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한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남기는 위로 상승합니다. 이것을 대기가 불안정하다고 표현합니다. 남기가 상승하면서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온대저기압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공기의 온도차, 밀도차에 의한 운동에너지입니다. 매년 봄철에는 온대저기압이 태풍급으로 발달하여 등산객이나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봄의 폭풍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9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1954년 5월 8일 09시 일기도입니다. 70년 전의 일기도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에 1010헥토파스칼 저기압이 있습니다. 동해에 고기압이 있습니다. 저기압이 이 고기압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5월 9일 09시입니다. 서해에 있던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여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때 중심기압이 988헥토파스칼입니다. 저기압이 맹렬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09시입니다. 저기압은 일본 홋카이도 동쪽 해역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 중심기압이 952헥토파스칼까지 내려갔습니다. 강한 태풍급으로 발달했습니다. 24시간에 988헥토파스칼에서 952헥토파스칼로 무려 36헥토파스칼이나 기압이 낮아졌습니다. 바로 폭탄 저기압입니다. 이때 홋카이도 주변 해역에서는 초속 30m의 폭풍이 불고 10m에 달하는 파도가 치는 매우 거친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마침 연어잡이 시즌이었기 때문에 홋카이도 앞바다에 수많은 배가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지금과 같이 정밀한 일기예보를 하는 시기가 아니었고 통신시설이 발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맹렬한 온대저기압으로 조난을 한 어선이 400여 척에 달했습니다. 그중 사망, 행방불명을 합해서 361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홋카이도에서는 많은 가옥이 파괴되고 홍수가 발생하여 다수의 희생자를 냈습니다.